근데 보면은 여기 다 써 있어. 뭐라고요? 선택관광. 그 한명 뭐예요? 동해 선택관광 써 있죠? 예. 네. 네. 첫 번째 선택관광은 울릉도에서 명이나물을 1kg 태우기입니다. 네? 네? 잠깐만요, 뭐라고요? 네? 네? 잠깐만요, 뭐라고요? 잠깐, 네? 무슨 소리 하고 있어, 지금? 뭔 소리야? 지금 울릉도를. 저 명이나물 1kg를 캐야 된대. 나물 캐러 1kg 캐러 지금 왕복 7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? 3시간 반 걸리나? 3시간, 3시간 반 걸릴 거야 아마. 근데 아마 내가 볼 때 그 명이나물 캐러 가는 사람이 오늘 방송 제일 안 나오겠다. 아예 사라지고. 가는데 3시간 반. 그러니까 거의 6시, 7시간을 배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배 안에서 뭐 할 건데? 대머리. 그 사람 저기 복귀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고성으로 와야 되는 거야? 그치, 그치. 우와. 최악이야, 최악. 뭐야? 그러니까 못 나오면 내일 나올 수도 있겠네. 그러니까. 최소 없어요. 왜냐면 지금 오늘 비 온다. 잘못하면 못 떠요. 지금 못 뜬다고. 하루 종일 비야. 지금 내가 볼 때 무조건 멀미합니다. 포항 가는 배는 뜬대요. 예? 2만 톤짜리라 포항 가는 배는 뜬대요. 포항에서 고성까지 올라와야 돼요? 야, 끝에서 끝이야. 대책이 없어. 나 다음 생에 PD님 한번 해봐야겠어.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진짜 엄청 웃잖아.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진짜 이거 뚝뚝 부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? 여행 컨셉이 하나 빼기 투어잖아요. 네. 여기서 지금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로 울릉도에 갈 한 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, 잠깐만. 농담이야, 이거. 못 가겠어, 나 배를 못 타겠어. 더 좋다. 나 울릉도 5번 갔어, 이제 그만 가야지. 그 6번을 찍는 거예요. 5번 갔는데 기억이 5초도 안 나잖아. 또 가야지. 근데 자연빵으로 가자. 자, 이기는 사람 바로 내리고 리셋이에요. 오케이. 네. 자, 안 내면 안 내면 울릉도 가위바위보. 하나 빼기, 하나 빼기. 일단 IQ 80 이상. 안 내면 울릉도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울릉도 가위바위보. 하나 빼기, 하나 빼기. 기다려. 두 분 하선하세요. 진짜. 하나 빼기. 아니야, 아니야. 한 명 잘 가요. 자, 나 두 명 가도 돼? 두 명. 야, 여기도 보고. 여기서 한 판만 이기면 되는구나. 한 판만. 구경만 한 판만 이기면 되는구나. 한 판만. 나 울릉도에서 토를 많이 해줘가지고 진짜로 나 못 가겠어. 그걸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. 하나 빼기라. 하나 빼기라. 관객은 누가 걸리기 원합니까? 정훈이 형이야. 연정. 와, 다 적들이야. 내가 왜 가위를 왜 넣지? 나도 가위를 왜 넣지? 걱정하지 마. 여유롭게 가자. 심리적으로 쫄리면 안 돼. 아니야, 한 명만 나올 수 있단 말이지. 오프닝 중에 역대급으로 떨린다. 내가 예전에 그 울릉도 할 때 시즌 1 때 여기서 멀미 돼가지고 엎드려 있었던데. 안 내면 울릉도 가위바위보. 엎드려 있었던데. 안 내면 울릉도 가위바위보. 있었던데. 안 내면 울릉도 가위바위보. 안 내면 울릉도 가위바위보. 하나 빼기. 야! 미쳤어! 미쳤어! 야, 잘 갔다 와! 미쳤어! 김종민 간다! 6시까지 돌아와야 돼요! 형! 내가 아무 사람을 구해줄게! 너도 못 내네, 알았지?